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발구르기 발로 콱 누르는 쿵그 느낌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로 작업을 한번 올라갔다가 쿵 세게 내렸으니까 바운싱으로 돌아오기. 늘 힘을 주고 올라갑시다. 좀 빨리 올라간 만큼 쑥쾅쾅쾅 발도 힘 눌렀다가 정도 키를 한번 줘볼게요. 그리고 쿵 여기에 키를 하나 줘서 이 타이밍에 찍었다고 하고 들어줘볼까요? 쿡 좀더 타이밍을 조금 여기가 어색하니까 움직임에 맞춰서 힘 주고 펴졌다가 콱 펴지게 잠깐 힘주는 거니까 움직임이 크지 않게 해줄게요. 머리도 싹 착 들었다가 쿵 손도 윙 올라가려나 버텼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내려가기 전에 힘을 주고 쾅 한 다음에 내려갔다가 쓱 올라와 주기. 보통 여기 요런 느낌에서 그냥 끝나면은 이제 약한 느낌이 나는 거죠. 보통 그냥 콱 느낌 정도만 조금 더뭐더 타이밍이라던가 바꿔 봅시다. 최대한 일단은 비교를 위해서 레이어로 켜서 슉 일단 카피를 좀 어딨니?
쇽 붙여주기. 얘는 해제. 정, 그래서 조금만 바꿔줄게요. 쿡. 얘로 바꿔줄게요. 발을 더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요. 쿵 해서 여기를 좀 과장시켜 주는 거죠. 그리고 좀 더 많이 내려주는 방법도 있겠고요. 여기를 내려오기 전에를 좀 더 올려준다던가 튀어 올라오는 게 좀 더 조금 말라준다던가 그거에 대한 반응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?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쿡 좀 더 많이 여기도 좀 땡겨 볼까요? 쾅.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나려면은 여유 시간이 프레임을 좀 더 써 늘려볼게요. 일단은 움직임은 그대로 쓰고 프레임만 늘려서 그대로 얘도 복사를 한번 해줄게요. 내려주고 얘로 제로 해준다. 아이고. 그걸 그대로 레이어를 올려서 눌러주고 쿵쿵 좀 높이 올라갔다가 쿵 좀 내려 여기 쿵 쿵 좀 당겨서 높이 조절을 해서 빨리 올라간 다음에 살짝 세게 누른 거에 비해서 세게 쳤으니까 그만큼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느낌까지 확실히 있게 그리고 이제 회전 정도까지 쫙 좀 펴졌다가 검 움직임까지 좀 추가해줘서
콱. 소치 내려치기 전 포즈를 조금 더 과장시켜줘도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컴을 좀더쓴 상태에서 여기서 또 하나 보내볼게요. 앞으로. 포즈를 좀더 과장시켜서 또 순간 찰나의 움직임이라 뭐 치기 전에 약간 잠깐의 움직임이니까 아예 벗어나게 말도 안 되는 느낌 나게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. 일부러 튀게 해줘서 이렇게 플레이로 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죠. 물론 컴도 콱 치고 좀더 내려갔다가 올라가죠. 그죠? 뭐 순차적으로 한 번씩 추가해 줄수 있는 거 과장시키는 거를 해봤어요. 쾅. 그죠?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죠. 조금씩은.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도 좀더 수정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과장시키는 방법 꼭 알고 계시고 지금 작업에 쿡 느낌 작업하고 계시면 꼭 적용시켜 보시길 바랄게요.